안녕하세요. 부두머리 오팀장. 정팀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오늘은 지금 현재 그 청량리역 동대문구 쪽에 그 전농동에 와 있는데요. 네. 사실 요 구역 자체가 지금 개발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교통 등등 여러 가지 개발이 엄청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많이 계셔서 맞습니다. 제가 한번 이번에 이렇게 전농동 지금 임장을 하고 오게 됐는데요. 이 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전에 사실 다른 개발로 들어갔다가 지금은 추진 전 그 계획 변경을 해가지고 지금 추진을 준비 중인 임박한 구역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팀장님께서 그 구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동대문구 청량리는 서울 2040 도시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고, 네. 4대 혁신총 육성 지역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개발 방향으로는 이제 청년 청당 이제 혁신축으로 바이오, 의료, 정보통신 기술, 네. 육성을 중심으로 개발이 들어가고 있고요. 네. 소개해드리는 이 청량리 전농동은 전국 최대 교통의 허브로서 이제 업무 및 전국 광역 환승 복합센터를 개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이렇게 청량리는 개발이 굉장히 빠르게 들어가고 있는 지역으로 이미 뭐 뉴스나 언론에는 많이 나온 구역이에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정비 사업이 순차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이 전농동을 보고 계신 거고, 네. 현재 청량리는 전 보시겠지만 지금 스카이라인을 형성 중이라서, 네. 지금 저희가 안내해드린 전농동 구역만 유일하게 좀 개발이 느린 모습을 보였지만, 사실상 청량리 일대 주변에 모두 개발이 진행 중이므로, 네. 이 구역은 사업 방향만 확실하게 정해진다면은 어느 지역보다 빠르게 추진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전농동 일대는 전부 재개발 지역인데, 일단 전농동에 와 보시면은 화면을 잠깐 이쪽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뒤에 보시면은 레미안 크레시티라든지 그 다음에 롯데캐슬, 요것들 또한 이제 정비 사업으로 올라간 아파트고요. 네. 레미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 지금 17억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변 일대로 뭐 전농 8, 9, 10구역 진행 중에 있는데, 각종 대규모 정비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주택 공급이 되면은 당연히 교통을 편리하게 만들어줘야겠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청량리는 일단 교통의 허브인 만큼 교통이자가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요. 이 앞으로의 전농동, 그 다음에 현재의 전농동, 교통 호재에 대해서 오 팀장님께서 잠시 설명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청량리역은 교통의 허브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도 지금 다니는 노선만 했을 때 뭐 1호선, 경춘선, 경의중앙선, 그 다음에 경원선, 분당선, KTX 강릉선이 지금 현재 운행 중이고요. 그리고 향후 10년 안에는 지금 뭐 GTX B노선부터 C노선, GTX 신호선, 그 다음에 면목선, 강북 횡단선까지 해서 지금 10개 이상의 지금 노선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복합 환승센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서울을 왔을 때 지방이라든지 다른 경기권 외적으로 왔을 때 한 번쯤을 들릴 수밖에 없는 복합 환승센터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 지역의 발자국은 더 많이 찍히면서 부동산 가치는 더욱더 상승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 역 앞으로 개발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추세잖아요. 네네. 그거를 먼저 보실 게 뭐냐면 정비구역 자체, 즉 그 이 정비 사업 자체가 지금 역세권 주변 개발인데 이 역 하나만 있어도 개발을 들어가려고 이렇게 엄청 노력을 하는데, 여기는 일단 기본적으로 역이 10개 이상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정부 입장에서도 이쪽 구역을 확실하게 개발을 해주고 싶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주변으로는 다 뭐 조합 설립 들어간 데도 있고, 지금 건물 올라가기 전인 데도 있고, 뭐 이주미 철거하려고 하는 데도 있고, 이렇게 건물이 올라간 데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 전농 14구역은 점점 향후 미래 가치는 더욱더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는 지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와, 설명 감사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그 청량리역부터 업무지구 있잖아요. 뭐 종로라든지 뭐 왕십리 뭐 요 아래 뭐 그 강서구까지는 좀 많이 힘들지만 뭐 여기 성수동이라든지 강남, 그 다음에 뭐 잠실 이쪽 삼성동까지는 금방 갈 수 있는 복합 라인이 생기던 거다 보니까 이쪽 부분에 있어서 GTX만 봤을 때도 향후 부동산 미래 가치는 가장 높은 구역 중에 하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구역은 아직 그 전용 14구역은 일전에 개발이 들어가서잖아요. 네네.
그때 당시에도 뭐 동의율도 많이 받았지만, 근데 이 역세권이었다가 지금 개정 변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업 변경을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기는 투자하실 때 실투자금 매우 적게 들어가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일단 오늘 이렇게 안내해드린 구역은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전에 전농 14구역으로 네. 역세권 개발이 활발하게 추진했던 지역인데요. 그 당시 동의율도 굉장히 빨랐었던 지역이고 또 정비구역 이반 신청을 준비했었던 만큼 주민들의 개발 의지는 확실히 있었던 지역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네. 근데 아쉽게도 작년 서울시의 역세권 사업 개정안으로 좀 면적 제한이라든지 기준 강화 등으로 인해 사업은 잠시 멈췄지만 네. 사실상 역세권 사업 제외하고도 정비 사업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아직 미개발 지역인 이 전농 14구역 매물은 최저점에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또 투자라는 게 저점에 구입을 해서 고점에 매도를 한 게 투자의 기본 원칙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을 한번 눈여겨보시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지역은 투자 금액이 원래 사실상 좀 더 많이 들어가는 게 맞는데 사실 이 금액대 좀 소액 투자로 뭐 2억대, 1억대에서 뭐 잘하면 뭐 1억 후반대도 되겠지만 뭐 그 1억대에서 2억대 투자처로는 사실 요 천안역만큼 좋은 입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확실히 메리트가 있는 현장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 부동마블에 이 지역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라든지 좀 알고 싶은 정보가 있다고 한다면 임장 및 상담을 원하신다면 저희 이 오른쪽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일정 안내 및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부동마블 오진석 팀장, 정용원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